랩핑하고 있습니다. 아, 네. 랩 M3. 600만 원이 네. 그냥 넘어가요? 네. 이게 또 포인트잖아요. 잘 만들라. 사장님 소개 간단히. 사장님 조그만 강에서 랩핑하고 있습니다. 아, 랩핑샵 사장님이시군요. 아, 우리 차가 좀 범상치 않더라고요. 딱 오시는데. 아. 밑에서 이번에 조금 튀는 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전에도 랩핑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 차에. 네. 전에는 어떤 색이었죠? 저번에는 민트색에 데칼 좀 많이 했다가 이제 슬슬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튜닝은 뭐 원래 이게 그릴이랑 뭐 이런 데 크롬 조금 있었는데 그거 죽이고 네. 밑에 립 스포일러 달고 카나드 하나 붙이고 휠 21인치고요. 아, 21인치예요? 네, 순정이 21인치 때문에. 아, 원래 순정도 21인치예요? 네, 네. 아,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스포일러 조그맣게 하나 달고 밑에도 립 하나 달고 뭐 이 정도? 조금밖에 안 해서. 아, 근데 네. 이 차 자체가 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차 뭐 독일 산타페 같은 거죠. 아. 약간 SUV계 M3. 예, 약간. 예, 조금 흉내내는. 그러면 제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정 제원은 3000cc 트윈터보고요. 순정 마력은 480마력. 토크가 60토크인가 70토크인가 그 정도 되죠. 순정이 480에 60토크예요? 네, 아마. 칩튠만 해놨고요. 아, 예. 칩튠해서 600마력 조금 넘고. 아, 칩튠만 해도 600마력이 네. 그냥 넘어가요? 네. 와, 레이스 칩. 혹시 배기 같은 것도 돼 있나요? 배기는 순정 배기인데 소리가 그래도 좀 커서. 아, 그러면 막 법에 걸리고 그렇게 하나도 없겠네요. 네. 순정이니까. 네. 혹시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리는 조금 클 수도 있어요. 아, 예. 마음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순정백이에요? 네, 순정백이. 아, 순정이 가변인데. 예. 항상 열어놓고 다녀야죠. 그죠. 배경 들으려고 비싼 기름값 내고 타니까. 그죠. 이쁜 거 하나 있어. 아, 네. 문 열 때. 예. 그 밑에 불 들어와요. 어. 아, 이렇게 쭉 퍼지는구나. 네. 와, 되게 색이 잘 보이네요, 진하게. 그렇죠? 네. 이거는 순정이에요? 네. 와, 이게 순정이야? 네, 저 밑에서 나오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의자 있는 데서 불이 들어와요. 오. M 들어오죠. 아, 이게 그. 네. 그 이게 원조잖아요. 네. 아, 리얼 M. 네. 개멋있다. 아, 이거 약간 이런, 뭐지? 네. 이런 모양, 문양도. 레드인데, 레드 네. 아니면 약간 주황색 섞여 있어요. 약간 오히려 되게 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빨갯습니다. 또 이게 또 포인트잖아요. 잘 잠들려나? 네. 와. 아, 열면 딱 M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문 열면 나오고. 난 M이다. 열었다 닫았고. 네. 안에 달려있어가지고. 아, 볼 때마다 그래도 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뒷좌석에 돼요? 이야, 네. M으로 도배됐네요. 요건 사제로 다는 거예요. 아, 아, 요 사제로 나와가지고 엄청 네. 진해요. 그니까요. 아,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커스텀으로 디자인 다 했습니다. 여기 달레터링이 가게 이름으로 박혀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이건 BMW, 이건 감성인가요? 이거 좀 전에 붙였어요. 아, 방금? 이게 물바지, 네. 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물 안 젖게 아. 하는 아이템인데. 아, 이런 게 부품으로 나오나 보네요. 아, 이번에 알리에서 아. 하나 있길래 테스트용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여기는 X3M. 이거는 원래 로고가 박혀있나요? 네, 순정이에요. 여기 테두리만 있나? 박혀있네요. 네, 박혀있어요. 이 감성이네요. 왜 그런 줄 모르겠어. 이뻐서? 이 정도 차면 뚫어져도 괜찮을 그러니까. 법한데. 아, 열도 많은데. 그니까요. 아, 근데 브레이크는 이거 몇 피예요? 어마어마하네. 이거
이렇게 사이즈가 대략, 대략 한 400ml 될 거예요. 아. 뽀피는 뽀피. 뽀피예요? 네. 근데 이렇게 대형 사이즈라서 엄청 작아서. 제 알기론 위아래를 키워서 예, 예. 그 열 잘 빠지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도색할 거예요. 근데 약간 너무 안 보여서. 캘리퍼가 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거는 또 형광 색깔. 아, 이 주황색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리얼 카본인가요? 아니요, 랩핑입니다. 아 그러네. 빨간 색깔 랩핑. 아, 만져도 상관없네. 네네네. 아. 다 만지시면 돼요. 아, 이런데도 다 네. 포인트 들어간 거네요. 아, 이것도 엄청 눈에 띄겠네요. 엄청 반짝거려요. 네, 뭐 이것도 원래 박혀있는 네, 순정. 여기 원래 요거 테두리만 크롬인데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것도 다 순정이에요? 그럼 립도? 아, 이건 다 립은 달았어요. 와, 되게 순정틱하네요. 아, 이런 벌집 포인트도 되게 예쁘고 네, 순정입니다. 아, 다 뚫려있네요. 거의 네. 뚫려있네요. 쿨러가 4개인가 있대요. 열 식혀주려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네. 막 좀 싸도 열이 막 나진 않아요. 그리고 주황색이 포인트 네, 좋네요. 딸맞춤. 아, 이거 괜찮네. 이 센스. 이거까지 해야죠. 외국에서 이거 빨간색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차 색깔 맞춰서. 네. 민트일 때 민트색이었어요. 아, 이거 좋네. 뒤쪽 러스트 한번 볼까요? 카본 랩핑. 여기랑 다 카본 랩핑으로. 역시. 제품이 나오는데 예. 제품이 너무 비싸요. 아. 가격 그런 거는 제품 한 300만 원?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 원은 네. 아. 따로 이거는 빛받으면 엄청 잘 나와요. 솔직히 어정쩡한 그 알리산 카본 그쵸, 쓰는 것보다는 랩핑 쓰는 게 퀄리티 훨씬 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커다 보니까 네. 너무 대로등만 보여서 아 여기 죽이는구나. 아 볼 거 다 보이는 거 볼은 다 보입니다. 이게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아, 이건 순정인가요, 이건? 네, 순정이에요. 랩만 아. 요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 일반 음입니다, 일자. 되게 스포티해 보여요, 이거 하나 덕분에. 네. 옆에서 보면, 네. 각도가, 여기 보면 각도가 딱 보이죠. 아. 그, 순정은 일자. 리얼 스포일러네요. 네. 이건 효과 있겠다. 그쵸. 깨알 스티커 있어요. 아, 이거 귀엽네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얘네는 네. 혹시 몇 년식이죠? 2020년식입니다. 작년 거. 역시 되게 화려한. 이거는 다 순정이에요? 네. 와, 이거 순정 앰비언트도 엄청 진하게 다 잘 나오네요. 네. 좋아. 남자는 M이라고. 근데 타보면은 진짜 왜 M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쉐네도 꽤 뭔가 이런 거는 큐빅인가요? 네, 요거는 알리에서. 아, 차주님 알리 좋아하니까. 취향이신가요? 네. 강형제도 이 터보, 트윈 터보네요. 어쩌다 보니. 네. 또 강아지도 이렇게 키우시고. 네. 아, 계기판에도 X3M이라고 이렇게 뜨네요. 네. 순정입니다. 야. 330까지. 야. 비어봉 리프네요. 네. M만. 또 이렇게 M 또 이렇게 박혀있고. 네. 이런 거는 다 리얼 카본이에요. 아, 이건 리얼 카본이에요? 네, 옆에도. 아. 순정인가요? 네, 순정. 근데 외부는 카본을 많이 안 넣어줬네요. 웬만해. 네, 내부에 비해서 외부가 생각보다 카본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또 컴퓨티션 모델 네. X4M은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외부에요? 네, 그리고 차값이 2천만 원 더 올렸더라고요. 아, 네. 카본 값이네요. 네. 프라스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다운시프트 소리. 이런 느낌 처음 봐요, 저 지금. 이렇게 해도 돼. 아, 다운 스프링. 네. 아, 다운 MSS. 스프링. 가격이 이거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 160? 와,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약간 양카들이 하는 뭐 몇십만 원짜리 그런 게 아니네요. 아, 그러면 또 오늘 또 귀한 차량 네.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유명하신 분. 아, 아닙니다. 나오면 되죠. 아이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